아 예쁘다. 어머 그린 거. 이거 홍예지 씨 누가 그려주신 거예요? 내가 그린 거. 아, 홍예지 씨가? 어머 컨텐츠 자동이야. 나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어요. 아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치. 어머머머머머. 와. 아이고 우리 스트레치. 어머머 엄청 야, 유연하시다. 아 정신 차리자. 이게 아주 무릎 관절에 좋아. 이게 발바닥으로 박수 치고 다리 털고. 이거 이제 거꾸로 골반 스트레칭을. 오. 근데 침대는 바닥보다 아무래도 좀 네, 푹신푹신하니까. 네, 푹신푹신하니까 좀 거기서 다 하고 내려오는 게 더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루틴을 지키는 편이에요. 나이가 들고 또 제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또 유방암으로 투병을 한번 했었잖아요. 그 이후로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고 또 졸리우면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루틴을 지키는 게 제 건강을 지키는 데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. 아름아 일로 오세요. 아, 양치 좀 하자. 짐벌이야 앉아서 양치하신다고요? 양치도 와. 그냥 안 하시고. 아름아 엄마가 왜 이렇게 짐벌이 앉아서 양치하는지 알아? 여기 앉으면은 무릎에 하중이 덜 가서 훨씬 좋아. 그러니까 스트레칭도 되고. 알았어? 지금 스트레칭을 한다라기보다는 관절에 기름칠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. 네, 좀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고 거기 한 1, 2분 동안 하는 동안만이라도 무릎 운동 좀 하자. 아우 무릎. 아, 이렇게 짐벌 운동을 좀 해야지 자는 동안 뭉친 관절이 좀 풀리는 것 같네. 자, 이거는 이제 배에 이렇게 힘을 주는 게 포인트예요. 매일 하시나요, 저도? 네, 매일 해요. 와. 아침, 저녁으로 자기 전에 하고 아침에 하고.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, 보니까. 제가 유방암 때문에 유방암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관절. 그렇기 때문에 그 뼈 때문에 제가 한번 넘어졌는데 압박골절이 났어요. 그러니까 척추 1번이 부러졌었어요. 그러고 나서 키도 줄고 그러면서 또 살까지 불게 돼서 그 살이 또 무릎으로 모든 거를 또 다 하중을 받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 허리는 괜찮아졌는데 무릎이 아파오는 거예요. 예전에 젊었을 때 암이 걸렸을 때는 그때도 무서웠지만은 암보다 더 이렇게 내가 힘든 곤욕을 치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더욱더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됐죠.